도로 위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불을 껐는데 2시간 이상 걸렸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도로 위를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량 아래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시간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가던 사다리차에서 철제 무게추가 도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전기차 아래쪽에 배터리 부위에 쿵 하고 부딪힌 겁니다. 차량이 덜컹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건데 충격 직후 연기가 나더니 불로 이어진 겁니다. 주유소 직원이 달려나와 소화액을 뿌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전화로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차체 밑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고요. 전기차를 수조 속에 가둬 2시간여 만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낙하물이 떨어졌어요. 차에 굉장한 충격이 가해졌죠. 소방차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물에다 담궜는데도 진압이 안 됐는지 밤 10시 정도 돼서야 이제 차를 끌고 갔어요.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민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아니 전기 자동차 쇠부치에 쿵 부딪혔는데 불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가 사실상 화물차 뒤에 뒤따라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에서 이렇게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충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차량 밑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배터리 부분이 저 철제 구조물과 사실상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 안정성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 같아요. 결함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렇게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연기가 바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전기차가 충돌에 좀 취약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요. 차체의 밑바닥 전체가 모두 배터리로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들을 차체 바닥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놓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과속 방지 턱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 방지턱에 그대로 차가 쿵 하고 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단 한 차례 이런 충격으로 전기차에서 바로 뭐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충격이 누적이 되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충격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배터리 결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 결함이라 라는 것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주들의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이 도로 위에 어떠한 구조물이 있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천천히 저속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좀 매뉴얼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가 뭐 이 효율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화재, 잦은 화재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타왔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니까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